오후에 막 열일하고 거울 보면 이미 얼굴이 잿빛이거든요. 근데 이 홈케어 루틴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화사함과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딱 하나의 제품만 바르고 있는데요. 저 인생 로션템으로 정착해서 요거 하나로 자신 있게 외출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서 아, 피부 보호에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매끈매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입니다. 혹시 화장하고 나서 조금만 지나도 금방 무너지고 모공에 끼고 얼굴 칙칙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또 유독 이마랑 코, 이 T존 부분만 번들거려서 기름 종이 없이 못 사시는 분들. 속은 분명 당기는데 겉은 기름이 돌아서 그 건성인가? 수부지인가? 헷갈려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도 딱 이런 피부라 약도 먹어보고 또 시술도 좋다는 건 다 받아봤지만 물론 그때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피부과학회에서 주는 보습력 좋기로 유명한 MD로션을 며칠 발랐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유분이 더 폭발하고 트러블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내 홈케어에 문제가 있었구나 를 깨닫고 힌트를 얻었어요. 놀랍게도 저뿐만 아니라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잘못된 클렌징과 잘못된 스킨케어로 오히려 얼굴에 더 유분을 많이 만들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일 따라하기만 해도 기름 70-80%는 사라지는 마법같은 저의 홈케어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다 사서 써보고 제 얼굴로 효과 본 제품들이에요. 제가 얼굴 기름하면 뒤지지 않는 1인이라 오후에 막 열일하고 거울 보면 이미 얼굴이 잿빛이 근데 이 홈케어 루틴에 정착하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화사함과 뽀송뽀송함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끝까지 보시고 딱 2주만 따라해보세요. 여기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것들 다 챙겨왔는데요. 무조건 이 제품들을 사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느낌? 아, 요런 계열들을 써주면 되겠구나 하고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얼굴에 기름이 많은 분들은 무언가 바른 행위 자체를 최소화해야 돼요. 그렇다고 수딩젤 하나? 앰플 하나? 이렇게만 쓰시고 보습은 전혀 안 해주시면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서 유분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즉, 피부 장벽을 보호할 수 있게 보습은 어느 정도 해주면서 기름기는 잡아주는 그런 핵심적인 제품을 간단히 쓰고 모공을 막는 제품은 모두 피한다 라고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렌징부터 설명드릴게요. 아침에는 가볍게 피부 pH와 유사한 약산성의 수딩폼 클렌저 워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이 세타필의 수딩폼 워시이고요. 이 세타필 수딩폼 클렌저는 꾹 누르면 거품이 나오는데 얼굴에 러빙해 보시면 아침에 번들거리는 얼굴에도 거품 유지가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해보고 얼굴에 문질러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해서 아, 피부 보호에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피부 장벽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민감성 피부 환자에게 강추해서 저도 따라 쓰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민감성 피부라 붉고 따갑고 당기면서 기름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녁에는 선크림만 발랐을 때와 또 파운데이션 같은 메이크업을 했을 때 조금 다르게 세안을 하고 있어요.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이 바이오더마의 하이드라 클렌저 밤으로만 세안을 하고 있어요. 보통 선크림 같은 경우 2차 세안을 권장하는데 이 제품은 선크림까지 커버가 가능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이름에 하이드라라는 말이 있듯이 클렌징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줘서 잘 씻기는 건 물론 촉촉해서 너무 좋아요. 메이크업을 한 날은 항상 이중 세안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이 고민인 분들 중에 1차 세안제부터 잘못 쓰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는 얼굴에 기름이 많으니까 오일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 오일이 화장품과는 잘 유화될지 몰라도 모공을 더 막기도 하고 잘 씻겨내지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 오일로 얼굴을 씻어보면 이렇게 손톱으로 탁 긁었을 때 그대로 긁혀나오는 거 보이시죠? 2차 세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씻겨내지 못해서 더 트러블을 유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밀크도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손이 잘 가지 않고 그래서 버터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분홍색 뚜껑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기름이 있는 분들에게는 연두색 뚜껑을 추천드립니다. 워터로 닦아낼 때는 박박 문지르듯이 닦아내시면 안 되고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포인트예요. 워터로 닦아내고 난 이후에는 두꺼운 화장과 피지, 각질을 제거해주기 위해서 약 알칼리성 제품에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약 알칼리성 제품은 메이크프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하, 라하와 같은 필링 성분이 섞여 있어서 각질 제거는 충분히 잘 되는데 또 저자극이라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써보시면 우리 약알칼리성 제품의 특징인 뽀독뽀독함
감을 느낄 수 있죠. 자, 이제 클렌저 마지막인데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얼굴에 뭔가 각질이 묵혀져 있다, 뭔가 거칠거칠하다 싶을 때는 효소 클렌저로 마무리 3차 세안까지 해주고 있어요. 제가 쓰는 제품은 주닥의 각질 모공 청소 효소 클렌저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500원 동전 크기 만하게 가루를 떨어뜨려 보면 굉장히 입자가 부드럽고 고운데, 이 제품이 단백질 분해 기능과 피지 흡착 기능이 있어서 이걸로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굉장히 매끈매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서 따갑고 건조하고 붉은 분들은 약알칼리성 제품, 효소 클렌저는 그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절대 금지, 아침 저녁 모두 약산성 클렌저로만 부드럽게 세안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안을 끝내면 저는 가볍게 토너로 모공 정리를 해주고 딱 하나의 제품만 바르고 있는데요. 먼저 토너는 바이오더마의 세비엄 로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번들거림 없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서 결을 정리해주고, 확실히 이 제품을 쓰고 로션을 바르면 기름이 덜 생성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세비엄 하이드라 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절대 광고 아니고요. 기름이 많은 피부는 이미 모공에서 기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건성인 분들이나 아토피 환자분들이 쓰는 무거운 제품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전에는 가벼운 모이스처 라인을 썼거든요. 근데 이 모이스처 라인은 가볍고 산뜻해서 좋기는 한데 뭔가 보습이 덜 되는 허전함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기름은 탁 잡아주면서 피부 깊숙이 좋은 성분들이 침투되는 보습감까지 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다. 그래서 인생 로션템으로 정착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기름만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트러블이 있고 예민한데 기름이 있는 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서 더더욱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스킨케어는 이게 다예요. 왜냐면 기름이 많은 피부든 예민한 피부든 뭔가 최소한으로 발라야 하거든요. 근데 뭔가 섭섭하잖아요. 남들은 좋다는 뭐 미백 그런 제품들도 바르고 싶고, 또 주름 개선, 뭐 항노화 이런 세럼, 앰플들 막 바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로션을 바르기 전에 미백 효과가 있고 항노화 작용을 하는 닥터 디퍼런트의 CEQ 비타민C를 발라주고 그 뒤에 로션을 바르고 있고요. 저녁에는 로션 바르고 난 후에 기름기를 이렇게 좀 잡아주면서 노화를 막아주는 디페링겔을 코, 이마, 나비존 이런 곳에 소량 바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페링겔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비타민C나 디페링겔은 피부가 현재 예민해서 붉고 따갑고 건조한 분들은 피부 장벽이 모두 회복된 후에 천천히 조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바르는 선크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 아시죠? 기름 있는 분들은 이제 화장을 안 하면 오후에 더 막 기름이 번들번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쫙 발라줘서 한번 막을 쳐주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 선크림도 대부분 유분기가 많고 이미 화장하기도 전에 번들번들 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트하고 또 무기자차 제품을 쓰는데, 제가 쓰는 제품은 이 ASF의 썬블럭이고요. 이 선크림은 바르면 적당한 백탁 현상으로 톤은 환해지는데 일쪽에 막을 형성해주면서 기름이 덜 올라오니까 하루 종일 뽀송뽀송 화사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나서 부터는 특별한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요거 하나로 톤업 화장을 끝내고 자신있게 외출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클렌징부터 선크림까지 단순하지만 기름을 잡아주는 홈케어 루틴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나한테만 이게 맞나 싶어서 주변에 기름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렸을 때, 아, 내 인생에 이렇게 피부가 뽀송뽀송했던 적은 처음이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몰랐는데 진작 알았으면 쓸데없는 돈 날리지 않고 아꼈을 텐데 하는 뿌듯한 후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딱 이렇게만 해보세요. 빠른 분들은 2-3일 만에도 기름이 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고, 예민했던 피부도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